유모랑 대사 추모 그냥 놔두세요. 자연스럽고 좋구만요. 네. 가을 냄새 풀풀 나면서 청불사 청근지. 아까 그 절터 있었잖아요. 거기요, 거기. 아, 저 위에. 거기서 계시면서 생식이 있었다니까요. 오, 대단하시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단체도 조금 와서 네. 인도로 내려온 거래요. 그 나라에서 국내에서 네.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무장공비가 계속 나오니까. 아. 이게 저 뛰는 게 아니라 헤매졌다. 위험하다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랬다고요? 절터네요, 절터. 뚜뚜뚜뚜뚜뚜뚜뚜. 이씨. 삼포암 폭포. 삼포암 폭포는 폭포가 세 개로 되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치마골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이곳 폭포에서 세 번 떨어지는데 이 폭포 아래 가마솥가 있다. 가마솥은 방화처럼 둥글게 생겼고 수심이 깊어 명주꾸리 하나를 다 풀어야 바닥에 닿았다고 한다. 삼포암 폭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 깊었어요. 낙엽이 엄청납니다. 물소리 봐라. 아, 시원해. 대개 중에 첫째 폭포입니다, 이게. 이게요? 네. 이게 삼포암이 아니에요? 이게 삼포암 아니에요? 세 개가 폭포지. 이건 첫 폭포, 두 번째, 이 폭포, 세 번째, 세 개 삼폭포. 그 삼포암, 가이암산. 아, 그래요? 세 개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 참네. 나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이게 삼포암인 줄 알았어. 이게 삼이지. 어. 세 개 다 처음에 삼포암. 이게 일폭포, 일폭포, 삼폭포지. 두 개밖에 없던데 올라가 보니까. 있어요, 하나. 있다고요? 여기까지 세 개. 아, 그래요? 네. 어, 이건 일폭포. 지금 비가 좀 많아가 줄었어요. 많이 올 때는 이까지 막 오는데. 4월에 단풍이 겨울에서 그곳으로 단풍이 다 떨어지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은 뭐 맑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좀은 관광객도 있고요. 양춘개요. 양춘개. 아, 개 이름을 써놨구나. 개, 우리 개모임 하잖아. 네. 그 양춘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위에다 뭐 새기는 걸 좋아했나 몰라. 이름 남기려고.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네, 이름 남기려고. 사람이 태어나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그런데 뭐, 안 했다는 거지. 이 폭포암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날씨도 너무 좋고. 에이씨. 예. 낙엽 소리.
여기 한문이 양순대입니다. 오른쪽 양순대. 잠깐만요. 그 보이잖아, 한문이요. 양순대. 이름 막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봐요. 양순대. 대모임. 양순대. 옛날에 대모임들이 여기 됐어요. 정자도 많이 지어놓고, 그죠? 이거는 감영각 암. 암. 감영암. 술잔 돌리고, 술잔. 아. 시얼고. 어. 사냥 다이다. 아유, 멋있네. 여기 앉아가지고. 네. 이 폭풍 울면서. 네. 술잔도 돌리고, 시도 얼고. 아유, 다이다. 멋지네. 네. 술잔도 돌리고, 시도 울고. 네. 대모임도 하고, 대모임도 하고. 양순대. 그 근데 나 쓸 거 없지, 뭐. 그러니까요. 이씨. 어! 야! 으쌰! 아이고. 아이고, 갔다. 아이고, 미끄러워. 진짜 둘. 예. 으쌰! 아이고, 오늘 머리 또 불안하겠다. 아, 여기가 삼폭포구나. 그래서 삼포암. 네. 오. 오. 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게 이거 정남인가 봐, 여기가. 네. 정남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하는 암산가 봐, 암사인가 봐. 그래도 이거는 한문이 그래도 건전한 내용이네요. 건전한 내용이야. 한문이 안 쓰여 있잖아요. 그 위에. 잘 안 보여. 어디 있나? 삼포암 제3폭포. 그러니까요. 시원하네요. 시원하게 떨어집니다.